회초리의 또 다른 가르침.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은 한 신사가 주인이었는데, 신사는 당연히 아들들과 딸들을 두었어요. 이남일녀였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가 막내가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들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을 좋아해서 날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놀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냈기에 아버지는 자식들을 좋게 달래도 보고 이렇게 체벌해도 보았지만 역시 소용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자식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해보았지만 역시 그럴수록 더 싸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운 아들들의 소식은 도시에도 알려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날마다 그 부자와 자식들을 날마다 흉보고 보면 욕을 했어요. 저 씨발 새끼 모두들 욕을 했죠.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지 방법을 생각하더니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회초리를 꺾어 오거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젠장 그렇다고 안 하면 더 심하게 두들겨 맞을 텐데. 보면 알겠지. 자식들은 회초리를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회초리를 모두 묶은 다음에, 예, 세 다발로 묶은 다음에 부러뜨리라고 하였습니다. 얘들아, 이것을 한번 부려뜨려 보거라. 자식들은 이렇게 부러뜨려 보려고 했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부러져? 혹은 알겠지? 오늘 다시 부러뜨리려고 해도 당연히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발을 풀더니 하나씩 집어서 부러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번엔 하나씩 집어서 부러뜨리거라. 자식들은 한 방에 남까지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다발처럼 너희들이 한 게임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맞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스톤전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하겠냐? 서로 혼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뭉치면 큰일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명심하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후로 자식들은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